있습니다. 헌법 객관식 33문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의 구성순서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우리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총회 헌법 해가지고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 4편까지 되어 있거든요. 보면 교리, 정치, 교리, 교리, 정치, 권징으로 되어 있죠.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 정답은 1번입니다.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으로 되어 있죠. 1번입니다. 2번요. 제1편 교리에서 제1부 사도신경은 언제 개정 공표되었습니까? 정답은요. 이번에 2번입니다. 92회 총회 2007년. 이것도 역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신경 해가지고 2007년 9월 10일 제92회 총회시 공포 이렇게 되어있죠. 2007년이 되어 있다고 돼. 2007년 92회 총회입니다. 다음은 이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한 하나의 뭡니까? 거룩하고 보편적이 맞겠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이 말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5번이겠죠. 5번입니다. 이것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되어있죠.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이말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치원리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를 봅시다. 정치. 정치였네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치 원리는 다음과 같다. 가지고 이제 나오죠. 여섯 가지.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진리와 행위, 교회의 직원, 치리권, 권징. 양심의 자유, 교인의 자유가 아닙니다. 권징, 교회의 직원, 진리와 행위. 4번은요, 2번이죠. 교인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동해 예정 통합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헌법에 관한 동해 헌법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1장 정치 원리,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진리와 행위, 교회의 직원, 지리권, 권징. 교인의 자유가 아니죠.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헌법 정치 1장 1조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을 차례대로 적은 것은 무엇입니까? 헌법 정치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정치 1장 1절.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양심이죠. 양심을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힘의 자유죠. 그게 다 양심입니다. 2번이겠네요.
신앙과 자유의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양심의 자유.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이거는요, 2번이죠. 양심 예배 성경. 6번입니다. 온 세계의 산지에 있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교회에 대해서 봅니다. 8조, 교회의 구별이죠. 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고,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 3번입니다. 6번에 3번이죠. 지교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 세례교인, 입교인이 몇 명 이상 있어야 노회에 청혼하여 허락을 받을 수 있는가? 15명입니다. 지교회를 설립할 때입니다. 교회를 설립. 여기죠. 지교회의 설립.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혼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15인입니다. 3번이죠. 15인입니다. 8번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는 무엇에 대한 정의인가? 원교인입니다. 8번. 5번이죠. 원입교인입니다. 원입교인. 문법을 보겠습니다. 교인의 구분 되죠. 원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그렇죠? 원입교인입니다. 9번입니다. 교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몇 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해야 합니까? 이명 청원에 대한 얘기. 자, 교인의 이명. 7조에 있습니다. 교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해야 한다. 4번이죠. 4번입니다. 4번. 9번에 4번이죠. 목사의 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 보겠습니다. 목사의 의. 목사의 의는 다음과 같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목사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목사의 의가 아닌 것은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이게 아닙니다. 10번입니다. 1번입니다. 1번. 목사의 의를 보겠습니다. 목사의 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 그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 1번이죠.
위임 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무슨 목사가 됩니까? 여기 보면 위임 목사라고 했죠. 위임 목사. 위임 목사는 지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위임 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담임 목사가 됩니다. 담임 목사. 2번이죠. 담임 목사. 1번, 2번입니다. 12번 문제. 실무 중에 있는 목사의 휴무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의 휴무 살펴보겠습니다. 목사의 휴무. 여기 있죠. 목사의 휴무. 실무 중에 있는 목사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와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휴무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을 허락할 수 있으나 3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해외 유학을 하게 될 때,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를 할 때, 신체 정신상의 휴양을 요할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해외 유학을 할 때,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를 할 때, 신체 정신상의 휴양을 요할 때, 휴무 기간은 1년, 2년 이내로 한다. 1년이죠, 1년. 1년 이내로 한다 그랬죠. 1년 이내로. 2년 이내로. 4번입니다. 12번은 4번이 틀린 거죠. 13번 문제.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몇 차까지만 할 수 있습니까? 장로 보겠습니다. 장로.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3차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3번이죠. 13번에 3번입니다. 4번 문제. 장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장로에 대한 설명. 장로 보겠습니다. 자격이 있죠.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모험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1번이죠.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모험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자라야 40세죠. 14번에 2번이네요. 옳은 거, 옳은 거죠, 옳은 거. 지금 제가 착각했습니다. 옳은 거죠. 틀렸죠, 이거. 1번은 틀렸습니다. 40세. 피택된 자는, 저 피택 한번 보겠습니다. 피택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노회 고시.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를 넣어야. 맞죠? 2번입니다. 원로 장로는, 자, 원로 장로. 원로 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15년이라고 되어있죠. 20년입니다. 그 다음에, 원로 장로는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의 결의로 추대한다. 출석회원 가반수입니다. 가반수. 가반수의 결의로. 은퇴 장로는 당회와 재직기 투표권을 가진다. 은퇴 장로. 은퇴 장로는 당회와 재직기 응권 회원이 된다. 응권 회원. 말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장로 피택된 자는 4개월 이상 당 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노예 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15번 문제. 15번. 교회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는 무엇의 직무입니까? 15번. 3번입니다. 3번. 집사죠. 집사. 집사 보겠습니다. 집사. 아. 집사 및 권사 이렇게 되어있죠.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집사입니다. 16번 문제. 다음 중 치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치리회를 보겠습니다. 치리회. 치리회 여기네요. 제9장 치리회.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구분한다 맞죠?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목사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2번이 잘못된 거죠. 1번이 맞다는 얘기네요. 16번에 1번이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치료에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료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죠. 4급 치료에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3급 치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죠. 교인으로 하여금 영적 사건에 대하여만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한다. 응?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해 도덕이 들어가 있죠. 도덕. 응? 도덕과 영적 사건. 그 다음에 각급 치리에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해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각급 치리에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치리에는 당의 노예 총회로 구분한다가 정답입니다. 17번 문제죠. 다음 중에서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7번, 1번입니다. 1번. 교회 부동산 매입과 처분. 이거는 공동의회 결의사항이 아닙니다. 공동의회 보겠습니다. 공동의회. 공동의회가 어디 있나요? 자, 당회가 있고 당회가 보면 시교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당회가 하는 겁니다. 공동의회가 아니고. 어? 공동의회 결의사항은 당회가 제시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직원 선거, 상회가 지시한 사항이 됩니다. 교회 부동산 매입과 처분은 당회의 권한입니다. 당회. 당회입니다. 공동의회가 따로 텐데 알겠네요. 공동의회는 자, 결의사항 여기 있죠. 결의사항 당회가 제시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직원 선거 당회가 제시한 사항 당회입니다. 8번 문제.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미어딘 이상과 당회 맥개처 이상과 세례교인 3천인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답을 보시면 여러분이 3번이죠. 30입니다. 시무 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개처입니다. 노회 보겠습니다. 노회. 노회. 노회가 거의 있었죠. 노회. 자, 노회의 조직이 있습니다. 73조죠. 총회 헌법 73조. 노회 조직.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 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 조직교회 세례교인 3천 조직할 수 있죠. 333입니다. 333. 30명의 목사 30개의 교회 세례교인 3천명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19번 문제입니다. 당회에서 노회 총대장로 파송 규정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노회 총대장로 여기 있죠? 당회에서 총대장로 파송 규정은 다음과 같다. 세례교인 100인까지 1인, 세례교인 200명 있는 교회에서는 1명을 총대장로로 파송할 수 있다는 거죠. 100인까지 1인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1명부터 200명이 있으면 2명을 보낼 수 있죠. 2명. 그 다음에 201명부터 400명까지는 3명입니다. 201명부터 3명입니다. 그렇고요. 401인부터 700인까지 4명입니다. 401인부터 700인. 3번이네요. 301인이라고 그랬죠. 이번에 3번입니다. 3번. 401인입니다. 401인부터 700인까지 4명. 그 다음에 701명부터 1000명까지 5명. 2000명을 초과할 때는 매 1인 이상. 1000명에 1명씩 정원 파송할 수 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노회가 지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회가 지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20번의 4번이죠. 시찰위원회입니다. 시찰위원회. 노회가 치리권의 여기네요. 시찰회와 시찰위원회. 노회는 노회에 속한 교회들을 일정 규모로 나누어 시찰회를 조직할 수 있고, 시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꾼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위원 중에서 선임된 자들로 구성하는 시찰위원회를 둔다. 시찰위원회입니다. 시찰위원회. 21번 문제입니다.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하는 치리회는 무엇입니까? 노회의 설립, 분립, 합병. 설립, 분립, 합병.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증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구역을 정하는 7위회 21번입니다. 5번이네요, 5번. 총회입니다. 총회. 노회의 구역을 정하는 7위회는 총회입니다. 21번. 총회. 자, 22번입니다. 총회 한번 볼까요? 총회. 총회. 보면 아, 여깄네요.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 구역을 정한다. 그죠? 보면은. 22번 공동의회의 소집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의회의 소집. 공동의회의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간고한다.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간고. 그 다음에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 결의를 소집한다.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그다음에 재직회 청원이 있을 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무험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과반수의 청원이죠. 22분의 4번, 4번입니다.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1, 1. 상회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 지시가 있을 때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그렇죠. 3분의 1입니다. 23번 문제.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을 개정코자 할 때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23번 문제 4번입니다. 4번.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을 개정할 때.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을 검증할 때, 자, 헌법 개정 여기 있네요. 자. 내용으로 옳은 것은 총회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이거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여기는 3분의 2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과반수라고 되어 있죠. 잘못된 겁니다.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각 노회 수용 계정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얻어야 한다. 여기는 과반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한번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한다. 각 노회에서 투표 총수, 여기는 과반이라고 되어 있죠. 3분의 2 다 틀렸습니다.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4번이 맞습니다. 23번에 4번이 맞습니다. 5번. 헌법은 개정한 지 1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헌법은 개정한 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3년입니다, 3년. 3년. 24번 문제입니다. 본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본증 보고 있습니다. 본증. 본증. 권징. 보면 이제 권징이라고 돼 있죠, 여기. 권징이 있습니다. 본증은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 주신 여기네요.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에 위임한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본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무엇을 행사하며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권한입니다. 권한. 권한. 권한을 행사하며 그 다음에 무엇을 시행한다? 법도를 시행한다. 권한과 법도. 2번이네요. 2번.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교회자에게 권한을 행사하고 법도를 시행한다. 그 다음에 25번이요.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가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여기 있죠.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있죠.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총회 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총회 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양심범죄 행위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 양심이란 말이 빠져있죠. 양심 아닙니다. 가분입니다.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그죠? 범죄케 한 행위. 25번에 4번입니다. 4번이죠. 26번 문제입니다. 재판의 원칙에 대하여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재판의 원칙. 재판의 원칙 있습니다.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갖지 못한 교인이 있다. 26번 보겠습니다. 26번은 4번이죠. 정답이 4번입니다. 4번. 옳은 것은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모든 교인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 상설재판국에서 관장한다.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3개월이 되죠? 4개월입니다. 재판은 성경과 헌법, 헌법 시행 규정. 공정에 26분이 4번이네요. 4번. 2심은 노회죠, 노회. 2심은 노회의 상회. 2심은 노회 상설 재판국이죠. 2심은 노회 상설. 1심은 어디서 한다? 당회에서 하죠, 당회. 그 다음에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갖지 못한 교인이 있다. 이건 아니죠. 방어할 권리를 이거나 가집니다. 교인이라면. 자, 27번 문제입니다. 책벌의 종류와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벌 보겠습니다. 책벌. 책벌의 종류와 내용. 책벌의 종류와 내용. 전책, 재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재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맞죠? 건신,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재과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소속 7위회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재과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소속 7위회장에게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죠.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 그 다음에 수찬 정지.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면직. 면직.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실무회의.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신문을 정지한다. 3개월 이상 1년 이내죠. 3개월 이상 1년 이내 기간 질의권을 정지한다. 행정권과 권징권. 질의권. 교회의 모든 신문이죠. 27번에 5번이죠. 5번. 그렇죠. 모든 있습니까? 모든 실무가 정지됩니다. 실무회의는 실무정지죠. 이거는 실무정지. 실무정지입니다. 행정권과 권징권, 이거는 실무정지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죠. 총회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은 무엇인 몇 명 뭐 장로 몇 명 구성한다 이렇게 있죠. 총회 재판국 보겠습니다. 재판국 재판국 구성 있죠 여기. 여기 있습니다.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은 15인입니다. 15인. 15인. 목사 8, 장로 7. 목사 8, 장로 7. 2번이네요, 2번. 15번에 2번입니다. 28번에 2번이죠, 2번. 재판국은 15인인 목사 8, 장로 7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은 15인 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 노회재판국의 심판사건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노회재판국. 노회.
해외 제품 안 나오고 있네. 아, 여기 있습니다. 노예 재판구. 노예 재판국인데, 심판 사건이 아닌 것은, 심판 사건이, 심판 사항, 다음에 사건을 심판한다. 당회 재판국 판결에 항소한 사건. 당회 재판국 판결에 항소한 사건. 맞죠? 그 다음에, 29분에 정답을 보겠습니다. 4번이네요. 당 회원이 청원한 위탁재판사건. 위탁재판사건. 일단 정답은 당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 헌법이 정하는 행정쟁송사건,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입니다. 오해.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으로 노회재판국에 속한다. 이렇게 되죠. 이겁니다. 이거. 어. 위탁재판사건만 빼고는 다 노회재판국 심판사건이죠. 자, 30번 문제입니다. 재판국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무엇을 종용할 수 있는가? 재판국장. 30번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1번. 1번. 화해입니다. 화해. 무엇을 종용할 수 있는가?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 국장은 재판국장은 아, 아까 이거 문제 나오네요. 노예 재판국 사건 심판하는 거 있죠? 당해 재판국 판결 항소 사건, 쟁송 사건, 위탁 재판 사건이네요. 아까 문제가 그 위탁 재판 당 회원이 청원하는 거죠? 당 회원이 당 회장이 청원한 겁니다. 당 회원이 아니고 당 회장이 청원한 위탁 재판 사건입니다. 다음에 화해, 화해. 재판국은 국장이 이제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 어?
음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장 47조네요. 재판국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 있네요, 여기. 31번 문제입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는 무엇에 대한 증거인가? 증거의 증명력입니다. 자유 판단입니다, 자유 판단. 자유 판단. 자유심정주의라고 되어있죠. 자유심정주의 3번입니다. 3번 자유심정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자유심정주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유심정주의 32번 문제입니다. 원심 판결의 항소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원심 판결을 보겠습니다. 원심 판결에 항소 이유로 할 수 있다.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죠. 항소. 알겠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 맞습니다. 그다음에 판결 재판국의 구성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구성이 헌법 또는 위반한 때 맞죠? 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오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있죠.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모순이 있는 때, 이유의 모순이 있는 때 있죠. 그러면 5번이겠네요. 국가재판에서 성소하여 재심 청구가 필요한 때, 국가재판에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32번은 5번입니다. 5번. 5번이 항소 이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출교받은 교인은 해벌이 되어도 수찬정지로 면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별되는가? 출교받은 거예요. 해벌이 되어도 해벌. 출교받은 교인은 해벌이 되어도 수찬정지로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2년이 경과됩니다. 2년. 33번에 1번이죠. 2년. 2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헌법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